자,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. 네,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금년은 유난히 이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.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조류 독감에다가 또 저희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오늘 이 KBS의 나눔이 희망이다 이 프로그램이 희망의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확산시켜서 어려운 겨울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외교부는 아프리카 또 중동 여러 지역에서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나눔을 베풀고 있고 오늘 조그만 정성이라도 이런 어려운 겨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정말 그 희망의 바이러스가 말씀대로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